이쪽으로 제가 부장님
지금 자, 들어오는 거죠? 네네. 약간 이쪽 있어야 돼요. 아니 앞에 이렇게 서시면 어떡해요? 예. 네. 한동훈 제돌이 갈게. 양옆으로 나오세요. 양옆으로 하실게요. 예측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나오세요.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부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재철 선생님 말씀하신 톤을 보니까 역시 마이크 없이도 저기까지 쩌렁쩌렁 울리네요. 제가 많이 배우고 존경하던 분입니다. 여기서 안양에서 김재철 선배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멋있다. 저희가 안양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탑주를 막을 세력은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염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것이고 원하시는 대로 정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서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아멘.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안동은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구하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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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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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신대찬.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민심에 순응하려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있었지만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 민심만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민심을 네, 네. 거부하는 세력을 심판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우리와 저분들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충분히 생각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둘째로 저희는 경기도를 포함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거법, 그러니까 꼭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왜 못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네.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제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신사. 이 차이가 작은 차이니까 젠틀맨이야 젠틀맨. 인당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을 못 잡아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범죄의 문제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재판이 판결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수 범죄로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이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국회로 떵떵거리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의 선택으로 심판하는 것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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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동훈! 여기 최기식이 있습니다. 구원가천 책임! 여기 최돈익이 있습니다. 여기 신재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신 여러분을 대표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는 책임감과 사명감의 정치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고는 저런 세력을, 저런 폭주하는 이재명의 사당화 세력을, 조국의 부패 세력을, 종북 통진당 아류 세력을, 주류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참여할 겁니다. 자, 다시 세 번 하겠습니다. 한동훈! 심재철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자, 우리 시민 여러분, 네. 이제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신재철!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민심 순응합니다. 그러나 반칙과 불법과 거짓과 이걸 일삼는 민주당 쪽은 민심 거부 세력입니다. 민심 거부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이 오신 이천의 송석준 의원님, 만안의 최돈익, 가천 의왕의 최기식 후보님,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번 선거에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열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심재철입니다. 심재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동안 갑도 가시고 만안도 가십니다. 이제 우리와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이름 세 번 외치고 한 위원장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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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이야! 한동훈 잘 되겠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라오지 마세요. 많습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나도 한 장 찍어줘요. 아이고. 올라오지 마세요. 위험해, 위험해. 올라오지 마세요. 조심하세요.